조준호, 조준현, 디디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동이들, 건강동이들, 조준호, 조준현, 김은경의 멋진 국가대표 유도선수, 그리고 사랑받는 가수이자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한 명품 디디씨까지. 자, 왼쪽부터 해설 주면서 마음으로 박수로, 부위로, 억지로 사랑하는 가수를 시작합니다. 네. 가운데 센터로 갑니다, 센터.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 호흡이 잘 맞췄군요. 우리 이쪽에 인천들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한 분 더 갑니다. 네. 아, 포즈가 제일 다양합니다. 예, 그 어떤 팀들보다 포즈가 제일 다양한데요. 좋습니다. 우리, 딘디 씨, 네, 오늘 뭐, 네네네. 노래 때보다도 긴장되고 또 재미를 꿀잼을 보자고 우리 MBC 방송연예대상의 호성메이트 팀의 리더로 함께하셨는데요. 오늘 뭐 임하시는 소감이라든지. 사실 저희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출연진 모두가 좀 박수치고 축하해주러 온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가지고 즐겁게 수상자분들 크게 박수쳐주고 갈 계획입니다. 타사에서 뭐 최우 수상을 받으셨는데요. 네네네. 더욱 겸손해진 모습입니다. 예.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저희 잔치였습니다. 아하. 네. 오늘도 뭐 충분히 호정메이트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래도 기대하고 있고요. 예, 사실 예. 모든 저희 출연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기대하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좌우에 보시면 우리 조동이들, 건강동이들 베스트 커플 후보시잖아요. 예. 최근에도 건강 검진도 받으셨는데 어떠신지. 예, 그래가지고 베스트 커플상 기대하시네요. 예,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 기대 없다는 말씀을 또 저희 딘 선배께서 초를 그만 치세요. 너무 예, 축제를 즐기고 가겠습니다. 예상하시죠 오늘 뭐 좀 느낌이 오시나요? 예, 베스트 커플이라든지 뭔가 조금 느낌이 어느 정도 예 수면위로 올라갔나? 아, 진짜 커플은 저희랑 이제 조나단밖에 없어가지고 예. 조나단 커플과의 경합을 한번 그렇죠. 치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한 편라도 더 바뀌기. 예. 호정메이트 앞으로 어떻게 예, 지켜봐달라 한 말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호정메이트 프로그램 보시면서 같이 우리도 저랬지, 우리도 저랬어 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더 열심히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정메이트의 주인공들 만나 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